안녕하세요. 10월 28일 목요일 아침 아침 기도회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8일 목요일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드디어 레위기 마지막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 앞부분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을 나 여호와에게 드리기로 작정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으면 그는 성소에서 통용되는 표준 화폐 가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액수의 돈을 대신 바쳐야 한다. 20세 이상 60세 미만은 남자의 경우 은 570g, 여자의 경우 은 342g을 바치고 5세 이상 20세 미만은 남자의 경우 은 228g, 여자의 경우 은 114g을 바쳐야 한다. 그리고 생후 1개월 이상 5세 미만은 남자의 경우 은 57g, 여자의 경우 은 34g을 바쳐야 하며 60세 이상은 남자의 경우 은 171g, 여자의 경우 은 114g을 바쳐야 한다. 그러나 서약한 사람이 너무 가난하여 이만한 돈을 낼 수 없으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사정을 이야기한 후 제사장이 값을 정하는 대로 바치도록 하라. 만일 예물로서 나 여호와에게 드리기로 작정한 것이 동물이면 그것을 반드시 드려야 한다. 그 서약은 변경될 수 없으며 서약한 자는 바치기로 되어 있는 그 동물을 다른 동물로 대체할 수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그 동물들은 둘 다 나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동물이 부정하여 나 여호와에게 예물로 드릴 수 없는 것이라면 그는 그 동물을 제사장에게 끌고 가야 할 것이며 제사장은 그 동물의 값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제사장이 매긴 값이 그 동물의 값이 될 것이다. 만일 그 주인이 그 동물을 되찾아가려고 하면 그는 제사장이 매긴 값에 5분의 1을 더 주고 그 동물을 사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나 여호와에게 바치고 나서 그것을 되찾으려고 하면 그는 제사장이 매긴 집값에 5분의 1을 더 주고 사야 한다. 그러면 그 집이 다시 그의 소유가 될 것이다. 아멘. 예, 드디어 10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묵상해왔는데요. 어느덧 이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오늘과 내일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7장 1절부터 15절 앞부분의 내용인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뜻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부도수표를 남발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부도수표라는 건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넘어선 금액이나 어떤 가치를 자기가 갚아준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거를 빌려서 갚을 여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액수가 초과되는 그 금액을 빌리거나 아니면 그 금액을 갚아야 되는데 어느 기한 동안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 아빠 이것만 사주면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이 수준까지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 가능한 것이든 불가능한 것이든 부모의 심정은 그 생각이 기특해서 들어주곤 하죠. 하지만 이미
자기 손에 그 필요한 것들이나 아니면 필요한 어떤 물건들이 손에 쥐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 엄마 아빠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했던 것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것을 잊어버린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다가오거나 어떤 걸 증명해 보여야 될 때 아니면 정산을 해야 될 때 그것을 다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미리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밑밥을 깐다. 그래서 뭐 성적에 대해서 뭐 이렇게 먼저 부도수패를 이제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미리 이야기를 하죠. 아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렵다. 모든 공부 잘하는 친구도 이렇게 어렵다고 해요. 뭐 이렇게 밑밥을 깔죠.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약속했던 그걸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있어라라는 그런 뭐 부도수표를 먼저 뿌리는 거겠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레위기 27장 1절부터 15절 말씀도 아마 그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 어떤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가능하는 그런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한 그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헛되게 그것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동물이나 자기 집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서원하는 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몸을 바쳐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때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담당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값어치만큼 하나님 전을 위해서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 어떤 연령대로 구분을 하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그 값어치는 이 정도 선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동물을 만약에 바치려고 서원을 하면 절대로 그 동물은 바뀌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드려서도 안 되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집을 서원한 경우에는 그 집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값을 매기고 제사장이 그 값을 매긴 그 값에 5분의 1을 더 붙여서 사야 자기 것으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서원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자신을 이제 헌신하겠다라는 게 대부분이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몸을 제 자신을 이렇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상황일까요? 그냥 평안한 상황이 아니라 어떤 힘든 상황인 거죠. 그 힘든 상황에서 그 일만 해결이 된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몸을 바쳐서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게 보통 일반적인 서원이죠. 근데 사실 이게 의무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뭐 서원했다고 해서 꼭 못 지켰다고 해서 이게 뭐 큰 죄가 되거나 범죄가 되거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함부로 서운하지 마라. 헌신을 하겠다. 그리고 뭔가를 드리겠다라고 헌신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서원에 대한 그 뭐 내일까지 예물에 대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큰 문제가 부딪혔을 때 대부분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뭐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 서운했던 그 마음이 이전과는 다른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보통 힘듦의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서운하는 게 좀 달라지거든요. 정말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위중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빨리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면 점점 그 서운하는 그 크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중요도가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이제 서운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자기 스스로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걸 전부 서운하기는 좀 그러니까 일부분만이라도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고 서운을 했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부분만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경고하는 의미로 뒤에 보면 전도서라든지 아니면 신명기 그리고 잠언 이 말씀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또 그 서원한 걸 너희들은 크고 작음에 대해서 그렇게 구애받지 말고 그리고 너무나도 낭발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로 딱 그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 그러니까 이 레위기 말씀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고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게 받아들이는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레위기 말씀이 거룩이라는 이 주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계명이라든지 지켜야 될 본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내 마음가짐이나 아니면 내 입술로 나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거룩한 이런 걸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입술로만 하는 것이 과연 거룩일까요? 또 그냥 보이는 모습으로만 그냥 딱딱하게 그리고 아닌 척 이렇게 보이는 것이 과연 거룩일까요? 저는 거룩이라는 게 입술로만 움직이고 그리고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거룩이라는 건 우리 삶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어떤 일편적인 그런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건 바로 내 삶 가운데에 내가 24시간 나에게 허락한 이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그리고 또 내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 바로 거룩한 자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물론 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삶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로 나오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부도수표 남발하듯이 내 입술로 뭔가 이렇게 떠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내 진정한 삶의 발자취, 삶의 순간순간 선택하고 움직이는 그 행동 하나하나로 누군가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체적인 이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힘들다, 어렵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과연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어느 순간에 180도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이라도 내 삶의 순간순간 선택하는 그 선택과 움직이는 그 손짓, 발짓,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한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시간을 내 삶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나와 마주치는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룩한 자의 삶을, 그 거룩한 자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딱딱한 그런 모습,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움직이는 것, 내가 손짓하는 것, 내가 발짓, 그리고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자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순간순간 내가 해야 되는 그 행동 하나하나로 그 서원을 지켜가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하며,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